김예랑 기자,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 사진 낸 최혁 기자,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이 친언니가 덕후,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서울에서 TVN 새 수목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작품에서 박민영은 미술관에선 능력 좋은 큐레이터, 집에선 덕력만의 아이돌 덕후 성덕미 역을 맡았다. 그는 똑 부러지는 언행과 프로페셔널한 직업 정신을 가진 큐레이터이 자 덕후 세계에게도 인정받는 프로 혼마, 혼마스터의 줄임말다. 지난해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맛을 본 박민영은 연이어 로코물에 도전하게 됐다. 박민영은 저희 드라마에 신디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김보라 씨가 연기하는데 성덕미의 라이벌이다. 신디가 물론 매력적이고 성장캐다. 하지만 초반에 나오는 실수들을 통해 혼마의 부정적인 시각,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간다. 고 밝혔다. 이어, 성덕미라는 캐릭터는 가수를 먼저 생각하는 착하고 올바른 혼마의 모습이다. 그런 갈등 구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 사진 낸 최혁 기자 박민영은 그녀의 사생활. 위 대본을 처음 보고 덕후인 친언니에게 매번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작품을 왠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 행사를 가더라도 대포 여신들 혼마만 봤다. 시상식에 아이돌이 등장하면 저는 아이 돌의 혼마들을 봤다 고 설명했다. 또 이 작품 때문에 음악 시상식 MC도 봤다. 너무 궁금하고 현장을 느끼고 싶었다. 출근길, 혼돈의 카오스, 현장도 보고 프리뷰도 보면서 캐릭터를 준비했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희 언니 가 공부를 하다가 11시 반만 되면 알람이 울려서 모든 핸드폰을 쫙 깐 뒤 아이돌을 위한 투표를 하더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덕질도 열심히 하는 게 가능한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면서 이 작품 또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친언니가 제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사생활 박민영 사진 든 최혁 기자 그녀의 사생활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 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성덕미 박민영 분과 까칠한 상사 라이언 김재욱 분과 만나며 벌어지는 본격 덕질 로맨스다. 디어 마이 프렌즈, 명불허전 등을 통해 감성적인 연출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홍종찬 감독과 김혜영 작가가 위기투합했다.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9시 30분 첫 방송된다. 김혜랑 한경닷컴 기자 예서 ANG 골뱅이 HANKYU